오토헤럴드 등호 김웅기 기자, 올해 9월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 SUV 엘레트라, 엘러터 사전 계약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알린 로터스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플래그십 전시장을 오픈하고 국내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섰다. 오토헤럴드 등호 김웅기 기자, 올해 9월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 SUV 엘레트라, 엘러터 사전 계약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알린 로터스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플래그십 전시장을 오픈하고 국내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섰다. 내년 본격적인 고객 인도가 예정된 엘레트라는 로터스 브랜드 최초의 SUV이자 순수전기 하이퍼카로 로터스가 75년 동안 스포츠카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갈고 닦은 핵심 원칙과 노하우를 반영했다. 엘레트라에 앞서 로터스 브랜드의 마지막 내연기관 스포츠카 에미라 사전 계약도 함께 진행하며 한국 시장에서 판매 및 라인업 확장이 기대되는 로터스의 영국 임원을 직접 만나 향후 계획과 로터스 브랜드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16일 도산대로 플래그십 전시장에서 만난 로터스 부사장 겸 사업총괄 책임자 마이크 존스턴은 2017년 비전 80 전략을 통해 로터스는 전세계 진출해야 될 시장을 검토해봤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시장이라 판단하고 빠르게 진출하게 됐다라고 언급하며 현재 로터스는 전세계 49개 국에 진출해 있고 전통적으로 영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 등에서 판매해왔다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시장에 진입해 고객 접점을 늘리자는 취지가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에미라와 엘레트라를 함께 한국 시장에 첫 선을 보이게 된 계기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라인업 선에서 두 개 모델을 먼저 선보이게 됐다. 또 그는 에미라와 엘레트라를 함께 한국 시장에 첫 선을 보이게 된 계기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라인업 선에서 두 개 모델을 먼저 선보이게 됐다. 그 외에도 에바이아가 있지만 디테일 시장에는 아직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에메아는 내년 정식 출시될 경우 한국에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극도의 경량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새로운 전동화 모델을 선보이며 급진적으로 변화된 콘셉트와 관련해 존스톤 부사장은 우선 급진적 방향 전환을 하더라도 브랜드 가치는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고객, 시장을 만나기 위해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서 스포츠카 브랜드로 판매를 할 때 1년에 5천 대 정도만 팔았다. 그는 엘레트라뿐 아니라 2026년을 목표로 타입백 34를 개발 중에 있으며 D 세그먼트 SUV인 만큼 전 세계 프리미엄 시장에서 판매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스톤 부사장은 로터스 브랜드가 생소한 한국 고객들에게 우리는 영국 퍼포먼스 자동차 브랜드로서 75년 역사를 바탕에 두고 새로운 기술을 갖고 진보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세그먼트로 확대하더라도 75년간 사랑받아온 헤리티지를 잃지 않는 것이 우리 브랜드 차별화 포인트이자 매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2028년까지 전 라인업의 100% 전동화 판매를 목표로 내세우는 로터스의 첫 순수전기 SUV 엘레트라는 국내에서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112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바탕으로 최고 출력 612마력의 엘레트라 S, 최고 출력 918마력인 엘레트라로 출시된다. 해당 차량은 20분 만에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급속 충전하고 5분 충전만으로 최대 120km WLTP 기준 주행이 가능한 첨단 배터리 충전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0분 만에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급속 충전하고 5분 충전만으로 최대 120km WLTP 기준 주행이 가능한 첨단 배터리 충전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